2019년 10월 7일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강좌 1달러 없이 없고 지금 머신러닝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서 가능하면 말까지 스탠퍼드 대학하고 MIT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버클리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의 대학하고 대학 및 대학원이죠. 강좌들은 다 녹화해서 업로드를 끝낼 겁니다. 그리고 학교와 유튜브에서 소제목을 하나 붙여놨죠.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니까 지금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 버전을 먼저 런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과목들 쫙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녹화를 지금 지난 2년간 정말 많이 녹화를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녹화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머신러닝 관련해서 꽤 많은 과목들이 좀 남아 있죠. 이것들도 이제 녹화를 끝내야 되겠죠. 녹화 끝내는 것이고 그리고 녹화가 1달락 머신러닝 강좌 녹화가 1달락 되는 대로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뭐냐니까 ML 강좌 녹화 마무리하고 그리고 러스트 강좌를 지금 대략 에피소드 1500개 정도를 녹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 600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900개 정도 남았습니다. 러스트와 왓슨 강좌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죠. 요 녹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도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요 이제 강의 녹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픈에시 캠퍼스를 런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오픈에시 캠퍼스는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녹화 끝나고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학습자 관리 어떤 커뮤니티 앱을 하나 코딩을 할 거예요. 요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앱을 코딩합니다. 이 앱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스카틀봇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스카틀봇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보셨으면 이 기본으로 학습자 관리 커뮤니티 앱 구성이 되고 이 녹화 끝나는 대로 오픈에시 캠퍼스를 온라인으로 런칭을 하고 이어서 지금 제주도에 탐라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탐라대학이 있는데 이 탐라대학이 지금 10년째 놀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이제 오픈에시 캠퍼스의 오프라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좀 만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캠퍼스죠. 그런데 요 오프라인 캠퍼스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 팀 주피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팀 주피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가 뭐냐니까 지금 학교와 유튜브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통계학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강의를 통계학 관련해서 강의를 좀 본 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봤습니다. 몇 가지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죠. 강의 하나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여기 스탯캐스트.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탯캐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제공하는 통계학 강의 강제예요. 통계학. 요걸 왜 이름을 덜미겠냐니까 제가 대학에서 예전에 통계학을 대학 다닐 때 통계학 공부를 들었더랬어요. 그때 이제는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흑판 플러스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영상이죠. 흑판이 아니고 영상이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이고 그리고 이분도 교수는 교수예요. 어디 대학인가? 대학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이름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어느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넣어서 통계학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적 공식의 설명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 흑판이나 책으로 봤던 것보다 아마 100배쯤 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왜 저렇게 좋은 수업을 못 들었을까 정말 한탄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되는 각종 과목들, 통계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계학뿐만 아니라 뭐 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물리도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골라놨는데 뭐 화학 뭐 등등 생물 등등의 수업들이 있는데, 품질을 따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어떤 좋아요 버튼을 받은 수업이 아무래도 품질이 좀 낫겠죠. 개인, 여기는 개인이고 여기는 시스템이잖아요. 개인이 시스템을 이길 수는 절대 없죠. 저도 개인이고 저도 결코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유튜브라는 시스템은 통계학이면 통계학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좌의 품질을 학교의 수업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탐라대학을 만약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탐라대학은 현재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째 비어 있는 상황인데, 서귀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정말 또 아름다워요. 정말 전망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대학인데, 아깝게도 지금 10년 넘게 좀 놀고 있어. 앞으로도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아마 우리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탐라대학 같은 데는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폐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와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여기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 특화된 대학을 구성을 운영을 해보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특성화 대학인데, 그런데 기존의 대학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물론 목표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 온라인이 런칭하고 난 뒤에 2-3개월 뒤에, 빨라도 내년 초에 추진할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가 다르냐니까, 교수진을 아마 없을 거예요. 교수진이 방문 교수진만 좀 있고, 또 일반적인 대학의 교수진도 없고, 그리고 행정 요원도 없습니다. 없지. 행정 요원은 뭘로 대신하느냐니까, 얘는 ITS라는 게 있어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블록체인 기반의 ITS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 요 시스템 코드 얼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성하게 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게 되죠. 따라서 그 학사 행정이라는 게 딱히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교수 요원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유튜브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방식이 기존에 있는 대학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학과가 있고, 그리고 뭐 학점이 있고, 그리고 시간표가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체 다 없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지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이 사람을 이끌어 학사 코스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레커멘데이션 엔진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레커멘데이션 엔진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레커멘데이션 엔진. 그럼 구글도 쓰고 있고 유튜브도 레커멘데이션 엔진 쓰고 있고, 내가 본 저기 보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 내가 보는 영상을 통해서 나의 기호 성향을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는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책을 사들 때도,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은 제 성향을 분석해서 제가 살 만한 다른 물건들을 나한테 추천하죠. 그죠? 그 엔진을 써서 수업 콘텐츠는 유튜브에 있는 것들 가져오고,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학생 개개인이 무엇을 공부를 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학교와는 좀 전혀 다른 방식이죠. 교수 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단지 이제 학교를 운영할 운영 요원만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상당히 좋아요. 제 생각에는 기존 대학보다도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근데 학생이 그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ITS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ITS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어떤 공부를 했고, 이 친구가 어떤 테스트에서 몇 점 받았고 한 것들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도 자동적으로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사실 아무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지만은 완벽하게 관리 감독이 되는 체계죠. 그죠?
자, 그런 시스템 구성하게 되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요즘 학교 등록금이 1년에 거의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무료. 거의 무료에 가까운 무료 수준의 등록금 더하기 식비, 숙식 비용. 숙식 비용은 집에서 먹고 자더라도 돈 드는 거잖아요. 그죠? 로 대학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무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있다거나 기업의 후원이 있을 때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 1인당 부담해야 될 그 등록금이 기존 대학 대비 기존 대학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운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 대학을 구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와 크립토그래피에 특화된 거죠. 앞에 미래의 기술은 이걸로 다 결정된다고 봐요.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와 그리고 암호화 기술, 이게 미래의 핵심 기술이에요. 요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왓슨이라든가 몇몇 웹 프레임워크 등등을 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한 1분만 더 하고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을 준비하려면 어쨌거나 강의 컨텐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강의 컨텐츠가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 주피트가 구성하고 있는 강의 컨텐츠가 지금 에피소드 한 6,00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인문학, 천문학을 주요한 교재로 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 전통적인 방식의 코딩을 말하는 겁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뭐 등등이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혹은 뭐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뭐 각종 뭐 리액트 훅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전통적인 코딩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이고 그리고 로보틱스 등 이것들을 우리 강의 컨텐츠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팀 주피트가 제작하는 것을 대략 30% 정도. 30% 정도가 팀 주피트가 제작을 하는 걸로 한 에피소드로 따지면 만개 정도, 만개 정도를 우리가 만들고, 나머지 70% 정도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통계학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또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다 나로 골라놨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뛰어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나 교수가 이런 수업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시각적으로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흑판으로서는 저런 강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70%는 외부죠. 근데 외부는 대략 영어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는 자체 제작이고, 자체 제작, 팀 주피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수업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학생들이 우리 자체 제작한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충분히 익히고, 또 우리가 자체 제작한 이런 과목들, 우리 수학이나 물리, 화학도 자체 제작을 할 거예요. 자체 제작한 것과 우리가 자체 제작한 팀 주피트가 만든 이런 코딩 커리큘럼이라든가 머신러닝 커리큘럼과 그리고 외부 MIT나 스탠퍼드가 공개하고 있는 외부 컨텐츠, 이것들로 강의 컨텐츠 대략 하면은 중학교부터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수준까지 이 학생들을 대략 한 3,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서 학교가 3,0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오프라인 캠퍼스, 그래서 그러니까 오픈에시 캠퍼스의 오프라인 캠퍼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프로젝트 진행 상황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학교와 유튜브를 적은 이유는 학교에서 어떤 학교, 서울대학이든 카이스트든 뭐 어느 대학이든 학교에서 강의 컨텐츠만 따진다면은, 물론 대학이 강의만 하는 거 아니죠.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강의만 따진다 그러면은 학교는 어떤 학교도 유튜브에서 검증된 컨텐츠의 품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증된 컨텐츠들로 각 분야별로 최고의 컨텐츠들로 선별해서 학생들이 지식의 부패죠. 지식의 부패 속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출근 시간, 출퇴근 시간도 없고 등교 시간도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친구들과 올려서, 대학에 모여서 하는 이유가 대학에서 모이면 친구들끼리
팀이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서 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대학. 기존에는 전혀 없던 대학인데 제 생각에는 기존 대학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우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 컨텐츠, 강의의 품질 자체가 또 너무나 우수하고 두 번째는 또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 대학의 10분의 1 이하잖아요. 그죠?